여러분들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은 책을 소개하는 그몇 가지 동영상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런 제목 보셨나요, 혹시? 스트레스는 죄가 없다. 이런 제목 보셨을 겁니다. 그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면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이라는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예, 이 책을 소개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 책은 누가 썼느냐? 예. 제가 썼습니다. 저의 다섯 번째 책이고요. 제가 오늘 스트레스는 죄가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왜 죄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스트레스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책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책 보시면 설명이 잘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 스트레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아시죠? 한국인이 쓰는 가장 많은 외래어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쓰나요? 잘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쓰나요?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뭐라고 해야죠? 와, 스트레스 받았어. 그렇죠. 네,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원래 그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은 스팅 거라고 하는 그 어원이 있는데 꽉 죄다, 뭐 이렇게 꽉 조인다, 긴장시킨다 이런 뜻으로 쓰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의학 뭐 생물학에만 쓰는 게 아닌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심리학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공학적 용어기도 합니다. 그래서 꽉 조인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긴장시키고 꽉 조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런 상황적인 게 스트레스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와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감정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확 왔는데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오면 감정이 불안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또는 우울해지는 감정으로 바뀌는 부정적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원인이고요. 결과가 바로 나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만병의 근원인 건가요? 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냥 스트레스 그러면 무조건 나쁜 감정으로 연결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 많이 연구들을 보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긴장을 시키는 스트레스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꼭 나쁜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 이퀄 나쁜 감정 이퀄 건강에 악영향 이러한 그러한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는 죄가 없고요. 무슨 죄가 있느냐? 뭐가 죄죠? 결국 건강을 나쁘게 하는 거는 중간에 있는 이 나쁜 감정이 죄인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감정 때문에 나빠지는 겁니다. 건강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조건 나쁜 감정을 받는 건 아니다. 이 중간에서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가치관, 태도, 그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 습관에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나쁜 감정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한 많은 연구 결과로 검증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무조건 건강에 해롭다라고 보는 거는 마땅치 않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스트레스는 원인이고요. 결과가 바로, 그중에 결과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나쁜 감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건강에 해를 미치는 가장 큰 주범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쁜 감정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원인과 결과를 막 섞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우, 막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화는 이제 사실 결과인데,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화가 원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섞여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이거를 어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뭐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그래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런 사실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스트레스 온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나쁜 감정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면 분명히 스트레스도 나쁘지 않은 감정으로 바꾸고 오히려 도전 감정으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전의식에 대한 우리가 나쁜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이 도전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꼭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